겁니다. 네, 그게, 애들이 더 시험이고,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 나중에 해드리고, 5점을 보시겠습니다. 33마리의 새 이야기, 뭐,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을 핵심대로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서, 그걸 제가 새소리에 비유를 해봤습니다. 저희, 전부가 우리말이 뭐 새요? 라고 끝나는데 착안해서 새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, 1번 날 좋은 곳에 보면 옛날 옛날에 날 좋은 곳에가 살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는 나라라는 곳에 잊혀졌어. 레빈초만 셀치. 레빈초만 셀치. 레빈초만 셀치. 이렇게. 그 다음에 드세. 옛날 옛날에 드세가 살고 있었던다. 네. 어떤 나라가 들어갈까요? 네, 이것은 이렇게 해서 텐더셀, 텐더셀, 텐더셀 이렇게 좀 선생님이 좀 익살스러워지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내려오셔야 돼요. 교단에서 내려오시면 영어 시간이 즐거웠어요. 그리고 저 밑에라는 21번 고맙세 고맙세 그 땡큐 포 다음에 동명사 온다 이렇게 설명 간단하게 그 다음에 대단한 분야로 광채가 생겼어. 이렇게 보세요. Thank you for listening. Thank you for listening. Thank you for listening. 제가 2학년 때 수업을 이렇게 하니까 3학년 올라간 상당히 그 바닥을 헤매던 애들이 시작하면서 Thank you for listening. 인사를 저한테 Thank you for listening. 미안하지. Excuse me for listening. 이렇게 인사해요. 그만큼 재밌었는가? 거기 보시면 뭐 제가 그냥 그런 대로 모아놨어요. 12번의 여행세 해벽을 1층 옛날 옛날에 12번 여행세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해벽을 1층 따라주시오. 해벽을 1층 해벽을 1층 8, 6쪽에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